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여러분 왜 늦은 밤에 뱃속이 출출할 때, 빨리 뭔가 먹고선 들어 누워버리고 싶을 때, 어딘가에 배달을 시켜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그것도 포장 뜯어가지고 먹고 막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애매할 때, 그럴 때 보통 라면을 많이 끓여 드시지 않습니까? 이 라면을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냄비에다가 물을 채우고 가스불 켜고 기다리면서 물이 언제 끓나 슬쩍 한번 보다가 아직 멀었네 하고선 유튜브 켜놓고 동영상을 가스레인지 앞에서 막 보고 있어요. 냄비를 한번 슬쩍 보고선 아직 멀었네 하고선 잠깐 또 의자에 가서 앉아있다가 몇 분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물이 끓었을까 해서 확인했는데 또 안 끓었어. 그러면 또 자리에 가서 앉아 또 잠깐 있다가 물 끓는지 또 확인하러 가. 이제 좀 있으면 물 끓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앞에서 라면 들고서 발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물이 완전히 끓기 시작한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그냥 놓고 끓여버리고. 성격이 좀 급한 분들은 전기포트에다가 물을 아예 끓여가지고 그 끓인 물을 냄비에 붓고 라면을 끓이거나 아니면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조절조절 나오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라면을 끓여. 이거 나만 그래? 그래서 오늘 JJ가 리뷰할 물건은 바로 오늘은 좀 무거워. 이겁니다. LG 디오스 인덕션 BEI3MQT. LG전자 공홈에서 보니까 가스레인지보다 이 제품이 물을 뭐 요만큼 빨리 끓이는 게 아니야. 이만큼 2.6배나 빨리 끓인대요. 원래 판매하고 있던 기존의 인덕션보다도 2.3배가 빨리 끓어. 정말 좋지 않습니까? 물만 빨리 끓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요리를 하던 가열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에너지는 또 절약을 하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제품일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JJTV. 네, 일단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바로 여기에 있는 LG 인덕션 전기레인지가 물을 과연 얼마나 빨리 끓일 수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려면은 비교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비교 제품 바로 LG 디오스 가스레인지입니다. 그냥 가정에서 많이들 쓰시는 일반적인 가정용 가스레인지고요. 두 번째 비교 제품은 LG전자의 디오스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이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을 같은 제품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사실 뭐 재작년까지는 하이라이트를 인덕션인 줄 알고 그냥 인덕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둘 다 전기를 이용해서 용기를 뜨겁게 해주는 전기레인지인 것은 맞지만 가열 방식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인덕션은 전원을 켜게 되면 기계 안에서 자기장을 윙 하고 발생을 시킵니다. 그 자기장이 인덕션 전용 뭐 냄비나 프라이팬 그런 용기들 많이 팔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가 인덕션 전용인데 얘는 자석에 이렇게 띡 하고 붙어요. 근데 이 양은 냄비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에 못 써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인덕션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자성을 띤 용기랑 같이 반응을 해가지고 열을 내가지고 용기가 뜨겁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켜면은 이 까만색 판이 막 빨갛게 달궈지는 게 보입니다. 이 열선이 아주 뜨거운 온도로 가열을 하기 때문에 판도 뜨거워지고 그 위에 있는 냄비도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이 판이 뜨거운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원이 들어와 있을 때 이거 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뜨거워! 이거 그냥 화상 입는 겁니다. 온도가 꽤나 높기 때문에 뭐 가스레인지보다는 덜하지만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뒤따라올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인덕션은 이 바닥 자체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용기를 데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덕션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안전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너무 어렵기만 하고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원을 켰을 때 바닥판이 막 빨개지면서 판 자체가 뜨거워진다 그러면은 하이라이트인 거고요. 전원을 켰을 때 판은 뜨겁지 않은데 전용 용기를 딱 올렸을 때 막 윙하는 막 전기 신호 같은 막 그런 소리가 나. 그러면은 인덕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평하게 똑같은 냄비 3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뚜껑을 열고요. 물을 계량컵에다가 500ml씩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세 개 냄비에 물을 각각 1리터씩 넣어주고 이 온도계를 냄비에다가 온도를 확인해보면은 끝에부터 11.1도, 11.4도, 11.5도. 제가 온도를 제일 낮은 거를 인덕션에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의 냄비는 가스레인지. 마지막 남은 하나의 냄비는 하이라이트 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전원을 켜놓고 풀파워로 올려놓은 다음에 스톱워치의 시작을 누르면서 세 개를 최대한 동시에 각각의 화구 위에 올려놓고 물이 끓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켜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50초가 흘렀는데 인덕션에는 안에 조그맣게 기프가 생겨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센 화력으로 가열이 되고 있지만 공기방울 이제 생겼고 자, 하이라이트는 변화 없음. 1분 20초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상에는 물 온도가 95도 이상 올라가는 거를 기점으로 그렇게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보니까 95도 금방 갈 것 같다. 벌써 인덕션 물 58도, 하이라이트 21도, 가스불 39도. 차이가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벌써 63도 됐어. 지금 이 말하는 순간에도. 야, 빠르긴 빠르다. 68도까지 올라갔고요. 자, 가스불은 지금 44도. 그리고 24도. 연기라. 인덕션. 빠르다, 진짜. 확실히 빠르긴 하다. 자, 인덕션 불의 온도는 지금 77도, 8도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79.7도, 80.2도, 자, 가스불은 52도, 그리고 하이라이트 30도, 자, 83도, 84도, 지금 86도. 야, 진짜 빨리 올라간다, 이거. 1리터인데, 라면 끓일 때 보통 500ml 넣잖아요. 뭐, 저는 1리터를 넣지만. 야, 91도 넘었어요. 물이 93도. 이게 95도 넘어가면은 이제 뽀글뽀글 끓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리고 끓는 적이 100도니까. 자, 96도 넘어갔습니다. 자, 공기방울이 올라오고 물이 끓습니다. 물이 끓는 시간 3분 12초. 자, 반면에 지금 가스레인지는 63.9도, 하이라이트는 39도입니다. 자, 일단은 얘는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제일 빠른 걸 확인했어. 아, 가스불은 오히려 온도계가 녹는다. 자, 지금 가스 90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물이 끓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온도계가 녹고 있어서 위험하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지금 98도가 넘어갔고요. 이제 물이 슬슬 끓기 시작을 해서 100도가 넘고 팔팔 끓기 시작합니다. 약 6분이 걸렸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직도 81도에서 천천히 자기만의 레이스를 아주 고독하게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아, 이건 생각을 못했네. 온도계가 녹아버렸어. 이 가스레인지가 이만큼 위험한 거야. 열기가 저기까지 전해지니까 녹은 거지. 얘네는 그거는 아닌 거지. 얘네는 안 녹았잖아. 나 인덕션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어떻게 우리 인덕션 하나 사?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확 물어본 것이고. 이사 갈 때. 자, 98도, 99도 이제 끓기 시작! 100도가 넘고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8분이 걸렸습니다. 이거 망가졌어, 이제. 뭐 아무튼 정말 빠르긴 빠릅니다. 뭐 광고에서는 가스레인지보다 2.6배가 빠르다고 하는데 뭐 어떤 가스레인지를 쓰냐, 뭐 어떤 냄비를 쓰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실사용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본 결과 LG 디오스 인덕션은 물이 끓는 데까지 약 3분, 가스레인지는 6분, 하이라이트는 8분.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비해서 2배가량 인덕션이 빠르게 끓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고 인정! 근데 이건 리얼 리뷰가 아니잖아. 아무튼 3400W의 초고화력 정말 인정합니다. 진짜 빠르긴 빠르네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은 제가 뭐 한 개의 냄비로만 지금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구하느라 좀 애먹었는데 무쇠 냄비예요. 이거 좀 비싸더라고. 근데 일반 가정집에서 무쇠 냄비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안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냄비는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아갖고 스낵 냄비로 한 번 더 똑같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 렛츠 고. 789 땡, 끓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2분 30초. 와우, 100도가 지금 됐고요.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5분 50초. 100도가 넘으면 이제부터는 시작 팔팔. 그렇지. 7분 56초 7초. 야, 이거는 진짜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쇠 냄비를 사용했을 때보다 지금 스텐 냄비를 사용하니까 그냥 만 몇천 원짜리 냄비 제가 사갖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냄비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더 빨랐다. 2분 30초 조금 지나서 끓기 시작했고 쟤는 5분 50초가 넘어서 끓었으니까 진짜 2.6배 이거 나오겠네요, 컨디션에 따라서. 자, 그래서 또 이렇게만 끝내면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인덕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인덕션 자체가 빠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LG전자 디오스 인덕션 두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모델 다음 후속작이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두 개가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신모델 BEI3MQT, 얘는 BEI3GST2 신모델 구모델입니다. 이제 얘를 좀 식히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시 후. 네, 아 이게 화구를 세 개나 떼니까 더워가지고 옷을 좀 갈아입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 각각 물을 1리터씩 집어 넣어놨고요. 지금 물의 온도는 14.2도, 15.1도입니다. 두 모델한테 조금 어드밴티를 주자. 그래갖고 조금 온도가 높은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터보로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올려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갑니다. 시작. 자, 과연 물이 끓는 시간이 어떻게 다를지. 지금 16초가 흘렀습니다. 신모델이 조금 더 수증기가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등비등해요 지금. 온도가 비슷한데 이제? 물이 거의 동시에 끓습니다. 3분이 조금 안 걸렸어요. 신모델은 3400W, 얘도 3300W입니다. 뭐 100W 차이인데 사실상 체감하기로는 거의 동시에 끓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냄비를 사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쇠 냄비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으로 용기 가열 지수를 체크를 했을 때 1부터 10 중에 10이 나왔단 말이에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효율 용기예요. 근데 이 냄비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나오는 비교적 인덕션에 사용했을 때 저효율 냄비인데 이걸로 똑같은 테스트를 하면 결과가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둘 다 터보 모드로 해놓고요. 동시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까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아니구나. 얘가 훨씬 높구나. 일단 얘는 공기방울이 지금 맺혀 있는데 얘는 아직 안 생겼어요. 자, 지금 57도 그리고 47도, 10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은 지금 끓기 시작하고요. 100도 넘겼습니다. 시간이 3분 46초. 반면에 구모델은 지금 82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99도, 100도가 올라갔습니다. 시간은 5분 9초. 그럼 나 왜 스포츠 경기 해설하는 것 같지? 3분 46초 대 5분 9초. 뭐 두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95도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을 계산을 했다면 두 배 정도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신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효율 용기의 가열 성능까지 높여주는 쿼드 인버터 기술이 탑재가 되었다. 인덕션 용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냄비들의 효율 자체도 다른데 비교적 뭐 기본빵 이상으로 좀 저렴한 거를 사용을 하고 저효율 용기를 사용을 하더라도 신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비교적 다른 인덕션들에 비해서 가장 답답함이 덜하다, 가장 좋다는 겁니다. 네, 설명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 안 좋은 사양에 냄비를 좋게 해주는 시스템을 갖춘 거라는 거잖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렴한 거 쓰고 마트에서 아무거나 막 사도 인덕션이 된다. 그럼 엔간하면 된다. 근데 마트에서 인덕션 용기라고 샀는데 너무 안 돼. 그런 애들은 효율이 이제 막 4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LG전자에서는 이게 인덕션으로 측정을 해봤을 때 가열 성능 수치가 4 밑으로 내려가면은 쓰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효율이 안 좋은 걸 쓰면은 소리도 막 더 커요. 막 엥! 진짜 막 그런 소리 난다니까. 막 그런 소리 나요. 뭐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쿼드 인버터 기술은 우측에 있는 대화구, 그러니까 여기에만 적용이 돼 있다고 합니다. 소화구들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뭐 쿼드 인버터 기술에 뭐 이것저것 기술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기존에 쓰던 인덕션보다 전기세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비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냄비에 물 1리터를 채워서 터보 모드로 가동을 하고 온도가 100도가 넘어서 끓기 시작할 때 동시에 인덕션을 종료해서 소비 전력을 확인해 본 결과, 먼저 고효율인 무쇠 냄비를 사용했을 때 구모델이 물이 끓는 데까지 2분 54초가 걸렸고 사용 전력은 149W, 신모델은 물이 끓는 데까지 2분 54초가 걸렸고 사용 전력은 150W. 물이 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사용 전력 모두 큰 차이 없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저효율 냄비로 하니까 얘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구모델은 물이 끓는 데까지 4분 46초가 걸렸고 사용 전력은 146W, 신모델이 물을 끓이는 데까지는 3분 23초가 걸렸고 사용 전력은 129W로 스펙상으로 신모델의 출력이 조금 더 높지
없지만 물을 끓이는 데까지 가열 시간이 많이 짧아진 덕에 사용된 전력 역시 9모델에 비해서 꽤나 적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이렇게 물이 끓는 데까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사용에서는 가열만 할 게 아니고 요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인덕션의 냄비를 교체하면서 3번씩 총 6번 라면을 끓여봤는데요. 물이 100도가 돼서 끓으면은 스톱워치를 누름과 동시에 라면을 넣고 끓이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사용 시에는 터보 모드로 주구장창 계속 사용하진 않잖아요. 음식 다 태워 먹을 일 있어? 그러니까 라면이 끓고 나서 1분 30초가 지났을 때 터보 모드에서 9단으로 출력을 내렸고 4분 동안 라면을 끓인 뒤에 인덕션을 딱 종료해 봤더니 고효율 냄비들로 각각 라면을 두 개씩 끓였을 때까지는 10모델이 소비 전력량이 조금 더 낮았었는데, 마지막에 저효율 냄비로 라면을 하나 끓일 때 동일한 시간 동안 4분 동안 이렇게 끓이고 나니까 출력이 높아져서 그런지 최종적으로는 9모델의 소비 전력이 좀 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모델의 전기세가 무조건 적게 나온다라고 얘기는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용기를 사용하느냐, 조리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뭐 그런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인덕션들 중에서 동급 대비 최고 출력과 최고 효율, 최저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동시에 가진 제품입니다. 거기에다가 22종으로 안전장치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과열을 감지하고 제어를 해서 안전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나 저는 가장 편하고 좋았던 게 이겁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띵큐 앱을 연동을 해서 인덕션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 뭐 예를 들면은 국이나 찌개 같은 걸 데펴놓고 원격 제어를 켜고 빨래도 가져가서 게다가 뭐 청소기 꺼내갖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 같은 걸 막 하다가 인덕션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이 핸드폰 꺼내서 그냥 띡 누르면 인덕션이 종료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인덕션을 켜놓고 밖에 나가서도 한번 해봤는데 인덕션만 와이파이에 제대로 연결이 돼 있으면 스마트폰은 와이파이가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종료가 잘 되더라고요. 장시간 끓여야 되는 곰탕 같은 거를 끓일 때 원격 제어만 눌러놓으면 밖에서도 전원을 끌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살짝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꼭 작동을 시킨 뒤에 원격 제어 버튼을 눌러놔야지만 이 기능이 동작이 되고, 만약에 원격 제어를 누르지 않으면 인덕션이 몇 단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뭐 켜져 있고 꺼져 있고 뭐 그 정도만 확인을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는 컨트롤이 안 돼요. 하, 이것만 어떻게 되면은 깜빡하고 켜놓고 나갔을 때 밖에서 끌 수 있으니까 좋은데 꼭 원격 제어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게 살짝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기능을 또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타이머 기능인데, 이거 계란 삶을 때 참 좋더라고요. 반숙란 만들 때 보통 막 타이머 그냥 맞춰놓고 하는데 얘는 기기 내에서 타이머가 작동을 해버리니까 한두 번만 딱 만들어보고 시간대를 정해놓으면은 항상 성공적으로 똑같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우와. 반숙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리니들은 요리하다 냄비에 물이라도 넘치면은 막 허구둥지둥 막 당황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시낮춤 버튼이 있어가지고 요것만 누르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화구가 1단으로 내려가서 휴, 뭐 요런 느낌도 되고요. 요리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편해지겠죠? 그리고 9모델 전작과 비교를 하자면 출력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우측 대화구만 터보 모드가 되고 중소화구는 터보 모드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나온 모델은 위치에 상관없이 3구 모두 터보 기능이 적용이 되어서 어떤 화구에서도 빠른 조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터보 모드는 각각의 화구에서 다 사용은 가능하지만 터보 모드를 사용을 할 때는 다른 화구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다 터보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터보 모드가 켜진 상황에서 아래쪽 화구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켜게 되면 터보가 꺼지죠.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중소화구는 2200W식인데 얘네들은 1리터의 물을 얼마나 빨리 끓일 수 있을까? 해볼까요? 시작! 자, 99도 넘어갔죠? 100도 3분 25초. 이야, 2200W 터보 모드 써도 가스보단 훨씬 빠르네요. 그냥 라면 끓여 먹을 때는 그냥 조그만 화구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 물론 나는 뭐 한 3개씩 끓일 거니까 여기다. 뭐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3개의 화구를 모두 사용해서 요리를 한다면 3개의 화구를 총 합해서 3400W까지 출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도 제가 요리를 해봤을 때 전혀 뭐 화력이 약해서 불편하거나 한 점은 없었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고화력이 필요한 중식 볶음요리 이런 거 할 때는 터보 모드를 사용해야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요리를 할 때
시계에는 3400W 활용만 사용을 하더라도 시원시원하게 요리 잘 됐고 잘 썼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LG전자에서 새롭게 출시한 LG 디오스 인덕션 BI3MQT를 사용해서 재밌는 테스트들도 해보고 맛있는 요리도 이렇게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기존에 가정에서 가스레인지나 하이라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스레인지와 하이라이트는 각각 불과 높은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어서 뭐 집에 어린아이들이나 반려동물들, 특히 뭐 고양이 같은 애들은 막 위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덕션은 판이 직접 가열이 돼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용기를 가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서 보다 안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연소를 시켜서 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뭐 좋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고요. 뭐 이러저런 면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조리기구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가스레인지나 하이라이트가 아닌 인덕션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덕션을 구매를 하실 거라면 초고화력과 초고효율을 동시에 갖춘 이 LG전자의 인덕션,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하려고 받아갖고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고 뭐 체험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써보니까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뭐 위에 뭐 묻어도 막 스크래퍼 같은 걸로 막 긁어버리면 그냥 끝나고 막 이러니까 청소도 편하고. 아까도 촬영하면서 저희 와이프랑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를 갈 거거든요. 그때 가면은 이제 인덕션을 LG전자 거로 사자. 몇 년 후에 저는 LG전자 인덕션 이 모델이 될지 이것보다 상위 모델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LG전자의 인덕션을 구매를 할 것 같다. 우리 와이프가 인덕션의 편함을 너무 빨리 느꼈다. 예, 그렇습니다. 사야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